최준 목사는 16년 만에 나의 일인에 대해서 은퇴를 한 거고, 보통 교단 헌법에도 20년이 지나야지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원로 목사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는데, 여기는 특별 케이스로서 16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그 40억 이상 되는 그런 자금을 이제 지원하기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당에서 그 40억 원에 대한 그 금액을 은퇴와 관련하여 은퇴를 원인으로 해서 40억 이상의 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걸 당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예, 당에서 결정했죠. 그럼 통합집교단에서 당에서 결정하는 그 행위가 적법한 재정 집행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당회가 자기네들의 그 목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뭐 교회 돈을 결의는 할수 있지 않냐. 뭐 40억이 아니라 뭐 400억도 줄수 있다. 전에 뭐 곽선희 목사 같은 경우는 분당 소망교회를 지으면서 약 100억 이상 되는 지출을 또 당에서 이제 한 적이 있기 이제 문제가 때문에 된게 그건 뭐냐? 당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생각이 그게 듭니다. 문제가 된게 뭐냐면은 4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그건 개교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돈의 주인들이 줬느냐 거예요. 주인 아 아니자가 주느냐? 주인이 뭐 청구권자 그 교회 재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교인들이겠죠. 교회 재정과 재산은 당의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 재정의 40억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주인들이 그 집행을 해야 그 적법합니다. 4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줘서 집행하든 주인들이 결정해서 줘야 되는데 교회 재산의 주인이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하나님 어차피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이제 그 법질서 체계상 교회 재산과 재정의 소유권은 당에 있지 않고 담임 목사에 있지 않고 교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총유물권,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라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유권, 지분권이, 개인의 지분권이 없고, 개인의 처분권이 없는 공동 소유 개념, 총유물. 그러니까, 총유물에 대한 소망교회 재정을 40억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주인들이, 돈의 주인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 주인들이 공동의회, 사원총회,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40억 원을 집행 결의하지 않고, 당에서 결의를 집행했다. 그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죠, 저는. 예, 제가 그래서 소망교회 그 당연 중에 한 명과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시에 42대 9대 1로 그 김지철 목사의 44억 예우를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 되려면 당에서 40억 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그 집행이 적법한 집행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당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 현행 당위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동회를 통해서 또 재직회를 통해서 결의되거나 집행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당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그 당위원들이 이걸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공동회 결의를 거치고 또 재직회 집행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은퇴준비위원장이 먼저 곽선희 목사 때도 우리가 교인총회를 거친 적이 없다. 관행상 우리가 당회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에 당회 결의를 결의만 해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관행은 어떤 정확한 어떤 성문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관행대로 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성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집행에 대한 법적 절차. 그러니까 당회가 관행적으로 40억 이상의 돈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당회가 그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내놔야 합니다. 당회가. 그런데 현행법으로, 교단 헌법이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회가 임의로 이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상태에서 4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관행이기 전에 그것은 어떤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교인들한테 그 은퇴 자금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한테 위임해달라, 뭐 이런 게 있었더라면 뭐 괜찮았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이제 관행에 입각해서 한 것이지 뭐 위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이것이 뭐 법적으로 뭐 하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교회 재정과 그 재산은 그 특별한 그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그 교인총회 공동의에서 결의되지 않냐면 다 무효가 됩니다.
예, 그 성관계 정관을 보면은 예.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뭐 전별금 결의한 적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 앞으로 얼마든지 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교인들에게 제 당회가 재정을 집행하고 45원에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공동의를 통하여 추인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 추인도 전혀 받은 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회가 예. 교인들의 예. 재산을 예. 교인들의 공동 소유권의 재산을 권한 없는 당회가 임의로 40억 이상의 목돈을 갖다가 집행해버린 격이 되어버린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내가 임의로 집행해버린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임이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예.